차이를 내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뉴의 김진우입니다. 블로그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또 있어요. 그래서 답변 드릴게요. 슐리니니님이 모발이식후 생착률은 얼마일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. 1년이 지나면 100% 생착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심었던 머리가 관리만 잘하면 100%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가요? 과연 10개를 심으면 10개가 다 나는 게 정상인지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괜찮은 결과 혹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죠. 잘된 모발이식은 한 90%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. 생착률 비교하는 연구들을 보면 이제 90, 95% 정도가 이제 좋은 결과를 보는 모발이식이라고 하고요. 80에서 90% 정도도 준수한 모발이식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. 생착률 차이를 내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. 집도위의 실력과 어떤 모발을 우리가 수술하는 과정의 어떤 시스템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. 이 생착률의 영향을 미치는 수술을 잘해야 되는 거죠. 아무리 잘 맞은 타구라도 안타가 안 될 수 있잖아요. 야구에서. 그렇지만 좋은 타구를 만들려면은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런 좋은 질의 타구를 만들 확률이 높아지듯이 장기 저장액을 쓴다던가 두피에 이제 우리가 구멍을 만들 때 최대한 비치적으로 만드는 방법 뭐 여러 가지들을 다들 연구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근데 노력하는 거 별개로 아무리 좋은 타구를 내려도 아웃될 수 있듯이 최선을 다해도 어떤 모낭이 아주 극도로 스트레스에 약한 모발을 갖고 계시면 이제 모발 이식 중에 생착률이 떨어질 수 있고요. 체질적으로 모발이 그런 생착에 안 좋은 어떤 성분을 많이 갖고 계신 뭐 성장 인자라든가 아니면 상처 회복 과정에서 그런 거에 딴 사람보다 좀 다른 성질을 갖고 계시면 체질적으로 좀 생착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수술 후 관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. 특히 초반 한 열흘 정도는 가능하면은 외부 자극 없이 스무스하게 우리가 상처를 낫게 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죠. 수술 기술, 환자의 체질, 수술 후 관리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수술 후 생착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있으면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